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21장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같이.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법칙을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이렇게 정비하고 정리하고 거기다가 힘을 쓰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정하는 법을 오늘 같이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눈 다음에 또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21절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공의, 인자. 인자가 헤세드라 그랬죠. 사랑.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것들을 찾는 사람, 구하는 자. 거기에 따른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선한 것을 구하는 자는 선으로 열매를 먹게 되고 악한 것을 따르는 자는 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공의와 인자, 하나님 나라와 헤세드, 그 사랑, 인자 이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열정들이 늘 가슴 속에 우리를 이끄는 힘으로 계속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뭐 물질이나 어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사랑 이런 것을 구하고 그리하여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넘치고 우리 가족에게도 넘치고 자녀들에게도 넘쳐서 이런 것을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22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가장 이게 이 전쟁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전그 상대방의 용사의 성, 적국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그 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부분이 뭔가 그 핵심을 알고 핵심을 찔러서 그걸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싸움법은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아니면 이 대적들,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자들의 중요한 키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그것들을 이제 꺾는. 키포인트를 잡아서 꺾는 그러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할때 그냥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파악하고 그것과 싸운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면 중요한 리더들, 왕 이런 자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이 이제 그 나라를 구성하는 최고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한다. 원수마귀와 싸움을 한다 할 때, 그냥 막연한 아무데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세상의 원리들, 이 세상의 원리들의 밑바닥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화론, 유물론, 다원론 이세 가지를 늘 강조하고 얘기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견고하게 내려져 있어요. 각종 오랜 세월의 철학과 다윈으로부터 그 이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어떤 가짜 증거들, 화석들 이런 것들로 도배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다원론, 유물론 이런 것들도 그 철학적 이론으로 허공에 쌓은 철학인데 계속 주입하면 거기에 힘이 실립니다. 힘이 실려요. 사탄의 전략이죠. 김일성, 주체사상, 죽은 자, 아무것도 없는 바람 같은 존재인데
계속 강조하니까 솔방울을 던져서 수류탄처럼 썼다라는 말도 안 되는 현대판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주입이 되고 신처럼 느껴지고 그게 실제화되고, 예, 신천지나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헛된 이론 위에 쌓았는데 계속 강조하면 힘이 실립니다. 힘이 실리고 이게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이게 귀신론의 핵심입니다. 귀신론의 핵심. 하나님이 귀신을 만들었는가? No. 스스로 창조되었는가? No.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그래서 예, 그 이런 것들이 귀신론의 핵심인데 없는데 거짓으로 나왔는데 이게 실존적 존재가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 속에서도 그래요. 욕망이라는 게 없던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끌어가서 온 생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예, 술에 취하든 돈에 취하든 여자에게 취하든 중독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이게 쓱 스며들어와서 술 맛을 알고 돈 맛을 알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중독적인 것을 알면 그게 내 인생을 다 좀먹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내 자의를 다 의지를 다 앗아가요. 그 정도로 세죠. 그리고 그게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나를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파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없던 존재에게 파워가 실리는 것.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다 끌어가서 이 세상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없는 건데 이 진화론, 이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긴 거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을 지은이가 없이 뻥 터져서 폭발됐는데 이런 아름다운 게 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 있는데 북한에 태어나면 저거 북한 저거 다 믿죠. 근데 밖에서 보면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진화론 이게 따지고 보면 야 이게 웃긴 건데, 근데 어쨌든 진화론, 그 다음에 다원론, 유물론 이 기둥들이 있다. 이 기둥을 공략해. 공략. 싸울 때는 그런 것들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여러 가지 전쟁에 있어서 그러한 기둥, 그쪽에서 의지하는 것. 예를 들어 삼손이 나중에 이제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리고 머리가 자라난 다음에 기둥, 그 큰 성을, 그 건물을, 궁전을 의지하고 있는 기둥의 날을 갖다가 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큰 주요 키입니다. 예, 기둥. 그거를 붙잡고 이제 자폭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꾸로 그럼 내 속에서 내가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뭔지도 파악할 줄 알죠. 그것과 싸울 줄 알고 거기에 방비할 줄 알게 되죠. 그런 생. 그게 뭐냐면 효과적인 싸움을 해라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싸움, 전쟁을 할 때. 그 얘기입니다.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예. 말의 중요성은 수없이 나오니까. 예. 잠언서에서 이 말의 중요성은 수없이 나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말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 침묵이 금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장 설득적인 말, 논리적인 말, 진실한 말을 적절하게 하는 그때. 이게 금입니다. 보석이에요, 보석. 지금 이 시대예요.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 세상 선전 선동에 다 눌려버립니다. 진실과 진리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 주님은 이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짓과 예, 더러운 것들이 그 다음 세대를 다 제자 삼고 그 다음에 호도하고 왜곡하고 우리 현재 있는 사람들도 다 눌러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진리가 진실이 선포되도록 그런 말을 하는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헛
그런 그러니까 진실 진리 이런 거 말고 잡다한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잘 지켜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힘 있는 사람. 24절.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지혜 오족이 있다 그랬죠? 을사오족처럼 지혜 오족, 음란 게으름, 교만. 네, 자기 인정, 권력욕. 교만. 교만도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일생 따라다닙니다. 인간 안에 인정 욕구와 이 교만이 같이 결합돼서 시너지를 내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24절 교만 얘기했고 25절 금방 나오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름. 제가 게으름의 정의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게 뭐 쉬고 뭐일안 하고 이런 게 게으름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이게 몸이 힘들고 그리고 과부하가 걸린 사람은 먹고 마시고 쉬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표준, 자기마다 개인마다 표준 생산량이 있습니다. 시간당 단위 생산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걸 5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그냥 냅두고 그냥 보내고 이런 거 게으름입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해 나갈 때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당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시간이니까. 시간 앞에 내가 정당한가? 내가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코람데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가? 게으르게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때 그분이 진짜 진실한 거예요. 시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 정말 진실할 때 아주 훌륭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5장 16절, 15절 한번 볼까요? 네, 5장 15절로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게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뭐를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죠? 인생이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월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 너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줬는데 이 인생에, 아니, 사람, 이 물질을 분해해 보면 원자, 분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인생이 뭔가 하고 분해해 보니까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 그래서 세월을 아껴요. 시간을 아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때에 가장 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써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럼 쓰느냐? 17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뭘 이해해요? 주의 뜻. 예, 그걸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적으로 가장 좋은 거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의 뜻. 그다음에 주의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 저 성령의 충만함, 저걸 은사적으로 이해하면 방언이나 뭐 아니면 예언이나 그뭐 이렇게 또병 고치는 것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런 은사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으로 취하는 겁니다. 예. 주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요약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지 내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으로 한 건데 이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 그리고 이웃과 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게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은사도 나와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주님의 뭘 알아요? 뜻을 알죠. 주님의 뜻. 제 병 고쳐라. 그럼 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 고쳐지고. 예,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가장 핵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껴서 잘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예, 자기를 위해 쌓는 게 아니고 타자를 위해 타인을 위해 베푸는 것. 예, 이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베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베풀기 위해서는 벌어야죠. 그래서 많이 버세요. 웨슬리가 그랬어요. 가능한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지갑이 두툼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타자를 위해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위해 쓰는 거. 예.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예. 악한 뜻으로 악하게 하는 거, 이런 거 금지하라는 내용이죠. 쭉.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뭘까? 주님이 딱 정의를 해주셨어요. 주님이 딱 정의를 해주셨어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먼저 나라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이 뭐냐면, 그 물질로 인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 솔로몬의 영화도 저 백합화 같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지나가는 들풀도 지나가는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왜 염려, 그신 걱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니네들 그 세상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거는 세상이 주입한 세상의 논리니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디에 사로잡혀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죠.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이제 망가지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리, 우선권은 어디다 삶의 우선권을 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계.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꿈꾸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최종 목표. 그의 의,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피공로 아닙니까? 피공로. 예, 그분의 의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피공로. 주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옳음, 옳을 의. 그거로 인생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를 쌓는 건 그런 죄악 중에 죄악이잖아요. 그거로는 절대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러니까 이 피공로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주님이 이루신 의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지막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 주시리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권을 거기에 둬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아라. 여기에 집중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책임
져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내가 직장 나갑니다. 사업장에 나가요. 가정에서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 모든 걸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에너지, 근원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주시는 힘, 요거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애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게 아니고 그거는 과정이고, 성공해가지고 부모 가슴 아프게 하고 세상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이 이 세계에 펼쳐지는 것,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을 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마중물처럼 부어지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